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출신 담임 목사와 여 전도사 등 교역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역자가 깨어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가졌던 시대적인 한 꿈과 소명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제자 훈련론을 담은 오정현 목사의 저서 온전론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랑의 교회의 2033, 50 비전인 2033년까지 대한민국의 50%가 복음화될 수 있는 꿈을 품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45년간의 주님의 은혜와 사역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 인사를 나눴습니다.